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중요한 게 요게 떴어요. 지금 여기 왼쪽은 내가 봤을 땐 샹크스고 이 오른쪽 보라색은 검은 수염이에요. 요거는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5월 15일 기점으로 검은 수염과 신 샹크스가 뜹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스네이크맨 못 뽑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적어도 다이아를 200개 이상 쟁여놓은 다음에 이쪽 캐릭터에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 원바로를 제대로 하려면 결국 한 캐릭터는 사기캐가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다는 거야. 이거를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200개 이상 모아야 돼. 근데 뭐 이제 이 샹크스는 사방 샹크스잖아요, 신 샹크스. 근데 사실은 검은 수염이 칠무의 티치거든요. 지금 이게 칠무의 검은 수염이에요. 검은 수염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나중에 될 거고 사왕 검은 수염으로 분명히 한 번 더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좋은 건 지금은 샹크스 나오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검은 수염을 한번 뽑았기 때문에 검은 수염 쪽으로 자리를 잡아서 일단은 5성 태우고 6성 태우는 거를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이아 200개 이상, 250개 이상 꼭 잘 장전을 해놓고 이 스페셜 이벤트에서 여러분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원바러를 여러분이 오래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인지하시고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200에서 250개 정도는 쟁여놔야 하나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두 개 나오는 거고요. 보세요. 스페셜 이벤트잖아요. 요거를 조금 해석을 하면 여러분 스페셜 이벤트잖아요. 스페셜 이벤트. 스페셜 이벤트면 이 원바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반다이도 아예 최강 캐릭터로 요거 두 개를 낸 거예요. 사기캐로 얘네가 그냥 작정하고 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2천만 이상 다운받았다고 해서 얘네 둘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샹크스하고 검은 수염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요거에 더불어서 뭐 이제 저희가 뭐 여러가지 이제 나오는 그 떡밥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아는 떡밥들은 일단은 센고쿠, 센고쿠 떡밥이 있고요. 그리고 필름골드 태조로 떡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포인트에서 요 두 개가 나올지, 네, 그건 잘 모르겠어.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요거는 다이아를 잘 쟁여놓고 잘 뽑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참고를 하셔서 일단은 정리하면 스페셜 이벤트에 5월 15일에 샹크스랑 검은 수염이 나오는 거 거의 확정적이다. 그래서 내가 한 250개는 쟁여놓을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예상컨대 지금 떡밥이 도는 걸 봤을 때 길드 태조로, 필름골드 길드 태조로와 그리고 센고쿠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확정적이다. 완벽하게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확정적이다 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 함께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태조로랑 뭐 센고쿠가 어느 시점에 언제 나올게, 언제 나온다 라고 말씀을 딱 드릴 수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 그리고 원피스 매니아로서 예측해 보건데 검은 수염이 지금 칠무의 검은 수염으로 나온 거거든요. 사왕 티치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절대적인 최고 캐릭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모아서 여러분들 꼭 수확을 얻으시길 바라고, 저도 이제 요거 뽑으면 요번에 좀 여기 거의 이제 다 털 거거든요. 완벽하게 올인할 거예요. 성현님 안녕하세요. 완벽하게 올인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요것도 참고를 하셔서 꼭 사기캐나 하나 얻어야 돼. 그래야 내가 S티어 이상에서 예, 비빌 수 있어. 안 그러면은 금방 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거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네.